오늘은 이난이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난이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 앵커님은 힘들 때 네.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힘내자,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네, 하죠. 맞습니다. 네. 예,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 원본이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이런 어떤 글귀가 솔로몬 왕의 반지 속에 새겨져 있는 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잘 나가는 날도 지나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힘든 날도 지나가게 되죠. 그죠?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을 잘 버티시면은 저는 뭐 또 한 번의 어떤 사이클은 오지 않겠나. 지금 보면은 코로나에서 그죠? 우리가 지금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주가가 폭락하고 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또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뭘로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느냐면은 전쟁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주말에 바이든과 푸틴의 어떤 1시간 가량의 전화 통화에서도 그냥 여지만 남겨뒀죠. 그죠? 또 우리 전화하자. 그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름이 참 우리 의미로 보면 좀 특이하죠. 그죠? 블로디미르 잘란스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진짜 불로 전부 다 밀고 나서 잘난 사람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현재의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가지고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조절한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 나느냐 전쟁이 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차후에 그죠? 물론 지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이 전쟁이라는 건 항상 두의 어떤 설이 있죠. 그죠? 한쪽이 약한 쪽은 벼랑끝 전술을 쓸 것이고 강한 쪽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미치광이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쟁을 도발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과연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읽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식량 관련한 이런 종목들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그리고 원유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일 때 그전에는 한국 석유가 움직였으면 지금은 중앙에너지스가 움직이고 그죠? 지금 뭐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은 지속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GSE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방산주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빅텍이 과거에는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한일 단조가 움직이고 있고 그죠? 또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원전까지도 그죠? 원전에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원전하면은 뭐 한전 기술 많이 생각하지만 지금은 또 에너토크라든지 뭡니까 그 다른 그죠 보석 파워텍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때 수급에 따라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더 확산이 되면은 원자재까지 가서 뭐 알루미늄 쪽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금요일 날 움직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한번 체크해 보면서 특히나 이와 같은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차분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